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알센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알센드입니다. 네 오늘 인기가요를 마지막으로 저희 6주년 기념 앨범 댄스트 활동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네 활동이 2주밖에 되지 않아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6주년 기념 콘서트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오면 좀 감사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콘서트에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남겨주신 질문들이 또 있다고 하네요. 또 어떤 질문들을 해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비녀에 꽂힌 이유인데요. 아이고 딱히 이유는 없어요. 네. 그냥 뭐지 사극인가 뭘 보다가 네. 그 비녀를 꽂고 나오시길래 네. 더 한번 해볼까? 얘가 저걸 하면 멋있을 거다.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아, 정말 별 이유 없어요. 아, 그리고 또 뭐가 볼까? 롤은 누가 제일 잘해요?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롤은 민한군이 제일 잘해요. 아. 최근에 홍기군하고 1대1 배틀이 있었는데 아, 몇 판 안 남았어요? 뭐가? 한 판 뒤지고 있어요, 한 판. 지금 아, 현재? 거의 다 쳐두고 한 번 봤는데 네. 다 따라서 잡았어요. 그래도 현재 민한군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예. 결론적으로 이 그 다섯 명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예. 눈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쵸. 예. 네. 그리고 컨트롤. 예.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아... 그 자이라라는 캐릭터가 은학사기예요. 굳이 그 네. 뭐 무슨 캐릭터인지 잘 모르세요. 그냥 아무튼 재진군은 저한테 3연패 했고요. 네, 제가 졌습니다. 네. 열심히 하면 뭐예요? 네, 우리 민한군이 그... 1등인 걸로. 그래 또 하나 뽑을까요? 뽑아주시죠. 서로의 패션 센스를 평가하자면 네. 수민이가 가로치고 특히 홍기 오빠라고 느끼니까 서로의 패션 센스요. 승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한군과 재진군과 같이 옷에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해서 쇼핑도 자주 하고 합니다. 단점은 이제 승현군은 같은 옷을 한 일주일 입는 것 같아요. 문제는 거짓말이고 상사일 계속 우려먹는 것 같아요. 에이 그 아니 승현군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그 신체 길이에서 오는 그런 장점으로 인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댄디한 걸 많이 네. 입는 것 같고 또 민한군은요? 저요? 저는 상대방의 평가를 해주셔야죠. 어떤 것 같아요? 재진은 어때요? 재진은 살짝 대학생 분위기도 나면서 요즘에 모자를 많이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민한군 그지죠. 아니 요즘 민한군이 같습니다. 요즘 민한군이 그 블랙으로다가 또 이렇게 옷 세트로 맞춰 다니는 걸 보면서 저는 근데 참 옷을 못 입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블랙으로 입으면 무난해요. 무난. 우리 민한군 같은 경우에는 그 무제티 있잖아요. 네. 굉장히 비싼 거 같아요. 아 맞아요. 무제티를 네. 굉장히 비싼 걸 입고 다니는 조그만한 디테일 알고 보면 진짜 네. 럭셔리남 같은 팬티도? 양말도? 아, 평범한 반지다. 한참 위에 있는 거? 저랑 종훈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저희는 독특한 거 굉장히 좋아하고 종훈군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맞아요. 제가 편한 옷을 많이 주로 입는 스타일이고 또 여성분과 약속 있을 때는 좀 더 럭셔리하게 달라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네, 질문은 여기까지 이렇게 받아보도록 네. 할게요. 네. 제가 항상 저희 FT아일랜드 응원해주시고 프리마돈나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희들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금방 또 좋은 무대 저희가 또 준비해가지고 네. 나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FT아일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